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CU에서 판매하는 새우가스 버거인데요. 새우가스는 보통 부드러운 패티인데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. 130g에 340kcal이고 1800원이고요. 새우가 한 5%, 새우가스가 이 정도 들어있고 햄버거번스 전자레인지 3초 정도 데워주시면 되고요.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가 9g으로 살짝 높고요. 나트륨도 44%로 좀 높습니다. 조이푸드라는 데서 제조했고요. 자, 일반 뭐 4인치 버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자자자자. 자, 이쪽에 보실까요? 소스가 들어있는데 뭐 좀 뭉개져 있고요. 새우 패티 들어있고 아래쪽에도 뭐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다 뭉개졌어. 예. 먹어보죠, 아마. 부드럽기는 한데 좀 제대로 된 새우가스에 비해서는 조금 덜 부드러운 느낌? 얼마 전에 그 저기 저거 보여드렸죠? 저 민스타임에서 판매하는 거. 아, 뜨거워. 그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할까, 새우살이 좀 살아있는 느낌? 네. 그 롯데리아에서 판매하는 새우버거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새우 패티 느낌은 나긴 하는데 뭐 새우를 그냥 갈아서 넣는지 별로 그렇게 새우 느낌은 안 나네요. 어쨌든 뭐 새우 맛도 좀 느껴지고요. 근데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. 역시 새우버거는 좀 많이 부드럽고 좀 뭐라 그럴까, 많이 부드럽고 좀 새우의 맛이 좀 강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? 무슨 뭐 CU에서도 뭐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새우가스 버거 뭐 있긴 있었겠죠. 뭐 제가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기준으로 권해드리는 거 그냥 롯데리아 같은 데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미니스탑에서 나온 거 저번에 보여드린 거 아주 괜찮더라고요. 근데 별로 판매하는 데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죠. 근데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